네, SK증권의 IT 담당을 하고 계시죠. 김영우 이사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앞두고 사실 그 애널리스트 업계에서 그래도 삼성전자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가장 진취적으로 얘기하셨던 분이 우리 김영우 이사 아니십니까? 뭐 근데 제가 발간한 이후에는 뭐 더 센 전망치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발간한 게 얼마였죠? 그때 이제 9.7조인데 그다음에 네. 나와서 제가 이제 좀 서프라이즈가 많이 날 수도 있고 그게 아니 9.7번은 이제... 한참 전이고 네. 그다음에 리바이스 한 게 있으시잖아요. 없습니다. 구두루만 하셨구나. 참. 아니 구두루는 안 합니다. 아 네. 그런가? 12.3조가 나왔는데 네. 이거 좀 해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질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네. 왜냐하면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해부를 좀 해야 될 게 이 정도면 아주 좋은 거 아니에요? 일단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좀 있는데 예. 제가 이제 지난번에 나와서 이제 가장 강조드렸던 게 비대면 경제 언택 이코노미가 그렇죠. 되면서 가장 크게 변하는 거는 이제 인센티브를 줄 이제 세일즈맨에 대한 이제 마케팅 비용이 줄어든다라는 예. 거고 좀 부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실제로 출장 가서 일할 일이 굉장히 없어요. 예. 그러니까 출장비만 해도 또 몇천억씩 되는 거거든요. 아, 삼성전자 직원들.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이 제품을 사라. 그리고 이 제품을 사는 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대급부로 달라라는 행동이 없어지고 온라인으로 구매했을 때에는 네. 뭐 당연히 이제 브랜드 파워가 높은 제품이 좋을 수밖에 없고 마케팅 비용이 네. 많이 줄어들고 게다가 이제 판매하는 스마트폰 양이나 이제 TV 양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세트 부분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12.3조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는 아직 뭐 삼성에서 이제 밝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실적 발표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이제 제가 이제 그 추정하기로는 일단 최악의 경우에도 거의 5.9조에서 좀 좋게 보면 6.3조 정도가 세트 비즈니스에서 나왔을 거라고 저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즉 가전제품, TV, 스마트폰 세트 비즈니스가 네. 이렇게 잘 나온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라는 측면이 중요한 거고요. 예. 12.3조에서 6조 가까이 혹은 6조가 조금 넘는 숫자가 세트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이제 부품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반이네요, 거의 반반.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격이 다른 포트폴리오의 힘이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보통은 지금 이제 반도체가 특히 디램이나 이런 데가 이제 하락기에 접어들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어닝이 굉장히 많이 깨질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워낙 포트폴리오 균형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반도체에서 실적이 깨지게 되면 그걸 3분기에 가장 많이 구매해가지고 만든 회사는 삼성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전분기에 이제 뭐 이제 5천만 대 초반 정도 했었던 스마트폰이 저희는 8천만 대 육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말이 쉽지 뭐 거의 뭐 2,500만 대 가까이 늘어나는 그림이면은 공통비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 비용에서 줄어드는 게 한 3조 정도, 그 다음에 네. 공통비가 줄어드는 게 또 3% 마케팅 비용 줄어드는 게 3%, 그 다음에 공통비 줄어드는 게 한 2%,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품을 또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IM 사업부가 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IM 사업부는 수익이 오히려 올라가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2분기 때도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그때 이제 1.95조가 나왔었어요. IM 사업부가. 네. 저희는 이제 3분기 때 나빴으면은 4.5조 정도, 그리고 좋았으면은 4.8조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두 배 이상이네. 두 배. 네. 거의. 두 배 이상 나온 걸로 네. 보셔야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정도로 좋게 보고 있고요. 더 놀라운 거는 가전입니다. 가전하고 TV야말로 정말로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를 많이 하게 되면 네. 그거야말로 이제 뭐 솔직히 뭐 중국의 TCL 제품을 사라던가 뭐 아니면 아주 비싼 뭐 소니의 OLED TV를 사는 것보다는 가성비가 높고 이제 뭐 브랜드 파워가 끄덕끄덕 할 수 있는 이제 유명한 업체 걸 사다 보니까 일단 제가 이제 오늘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 TV 쪽,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준으로 VD 사업부 같은 경우에 저는 1조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이 났을 거로 보고 있고 일반 가전도 5천억에 육박하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어서 이게 거의 최근 들어 처음 아닌가요? 특히 TV 최근 좀. 5년 내에 한 번도 이런 숫자를 본 그렇죠. 적이 없습니다. 네. 네. 일단 제가 추정하는 지금 매출이 TV 쪽이 한 8.3조 정도 보고 있는데 네. 근데 1조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거의 12%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네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가전 쪽도 좋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삼성전자 가전 좋아지는 얘기는 LG전자 가전 좋아지는 얘기랑 같은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겠죠. 역시 이제 LG전자도 이제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난 거는 아무래도 뭐 자동차 쪽도 그렇게 뭐 실적이 좋지는 않았을 거고 아마 스마트폰 사업이 흑자 전환도 못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가전 엔지이기 때문에 가전이 워낙 이제 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끌어주는 거는 이제 TV가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번에 아마도 TV 판매가 깜짝 놀랄 수준으로 팔리지 않았을까 지난 2분기가 한 대략 900만 대 정도 삼성전자가 팔았는데 네. 제 추정으로는 이게 실적이 만약에 그 정도로 나오려면은 1,400만 대로도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TV 판매가 거의 뭐 50% 이상 늘었다는 얘기인데. 네. 늘은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50% 늘면서 또 이 세일즈 쪽에 줘야 될 인센티브는 줄었을 네. 테니까 이익 기여율은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TV 패널을 아무래도 많이 사야 되는 그림이 네. 나왔겠죠. 근데 마침 지금 보면 이제 그 이 LCD 글래스 쪽에 이제 지금 공급 문제가 좀 3분기에 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패널은 많이 사야 되고 TV 시장 생각보다 좋은데 지금 보면 당장 이제 LCD 글래스를 만들 수가 없으니 네. 그러니까 이제 3분기 때 사실 LCD 패널 가격도 굉장히 많이 뛰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3분기에 좀 흑자 전환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상당 부분 이제 LCD 가격 상승의 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정도로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많이 올라갔고 네. 지금 TV 패널을 지금 앞다투어 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주가란 말이에요. 네. 물론 뭐 아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그 오르긴 올랐어요. 네. 조금. 네. 너무 조금이죠. 근데 또 실적 발표하는 날은 빠져버리더라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4분기에 대한 걱정이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니야? 특히 반도체 뭐 디램 가격 4분기에 더 안 좋다던데. 네. 뭐 이런 센티멘탈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김영훈 의사는 4분기에 대해서 걱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디램 쪽은 실적이 네. 사실 3분기가 2분기보다 좀 못하고요. 네. 3분기보다 4분기가 디램은 좀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가 3분기보다? 네, 떨어지죠. 디램은 네. 더 떨어집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생각보다 반도체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예. 디램이 떨어지지만 조삼모사긴 하지만 화웨이가 일단 빨리 이제 메모리를 사둬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게 3분기 실적에는 기여를 저는 제법 많이 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화웨이의 특수. 네. 예.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4분기하고 내년 1분기는 손가락 빨고 있지 않겠느냐. 충분기가 된다. 네. 이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예. 실제로 지금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내년도는 어차피 업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4분기하고 1분기가 4분기에는 화훼이 효과가 오히려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그렇겠죠. 타이밍이고 공백이 나오니까 1분기는 원래 비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느냐의 문제가 있을 때 지금 이제 아마존 같은 기업한테서 다시 이제 재고 리스타킹을 일으키려면 4분기에는 이제 서버 디램 가격을 좀 인하해서라도 빅그로스를 어느 정도 만들어서 물량으로 재고, 네 그래서 이제 재고를 많이 늘리지 않는 그림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김영호 이사께서 추정하는 4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11.7조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좀 나쁜 시나리오로 보면은 뭐 11.2조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저희가 예. 기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게 IM 사업부도 생각보다는 선방을 할 게 지금 보면 물론 연말에 이제 마케팅 비용도 좀 들 거고 경쟁사의 예. 경쟁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는 8,9천억 정도는 일단 지난 분기보다 3분기보다는 떨어지는 게 정상적이고 거기에다 이제 이 PS 이제 이 프로핏 쉐어링 같은 보너스 같은 것도 이제 충당금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떨어질 수 있지만 근데 지금 잘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이제 8월달 이제 9월달 계속 이제 트래킹을 하다 보면은 예. 생각보다 화웨이가 더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웨이가 빈자리에 대해서 그 마켓 쉐어를 늘리고 있는 거는 네. 역시 저희가 보고 있는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가장 돋보이는 거는 삼성전자와 샤오미가 되고 있고 예. 중국 시장에서는 오포, 비보, 샤오미가 되고 있어서 예. 그래서 생각보다 4분기도
스마트폰 판매량은 저희는 좀 견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보다는 좀 나아지는 그림이고요. 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분기에 뭐 저는 4,500억 정도 추정을 했는데 이게 4분기에는 저희는 한 1.5조 가까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영업이익이. 네, 그 이유는 이제 8월 달까지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많이 만들 수도 없고 팔기도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예. 홍수가 5번이 났으니까. 아하. 근데 이제 9월부터 이제 애플 아이폰도 만들기 시작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에서도 판매량이 이제 조금씩 이제 회복되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3분기에 이제 그 제품 만들어 놨던 것들이 출하가 주로 4분기에 일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원래는 저희가 아이폰 12를 8월부터 생산을 해서 8, 9, 10, 11, 12까지 생산하는 그림으로 네. 좀 사이클을 봤는데 지금은 예. 9, 10, 11, 12, 1월까지 정도로 생산이 조금 늘어지는 그림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에 만든 부품들이 4분기에 실적으로 많이 잡히게 될 거고 이것은 애플 서플라이 체인과 연결되는 회사들은 거의 다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6만 400원입니다. 삼성전자. 왜 제가 네. 삼성전자 특정한 종목의 주가에 이렇게 그 집착을 하냐면요. 9월 16일 날이 6만 1000원이었어요. 네. 그죠? 거의 이제 한 달 다 돼가죠. 지금 10월 12일 이제 잘 네. 끝났으니까 한 달 만에 이제 거의 한 달 만에 물론 중간에 뭐 추석 연휴도 있었고 또 한글날 연휴도 있었습니다만은 거의 한 달 다 되는 기간 동안 6만을 일단 회복했단 말이에요. 회복했는데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김용우 이사의 전망이 맞다면 4분기도 11.7조면 사실 거의 12조에 육박하는 이익단이라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목표 주가 이거 네, 뭐 앞자리는 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금년도 기준 이게 그 지금 결국은 디램이 언제 이제 가격이 예. 반등해서 올라가느냐가 핵심이고 예.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거기에 이제 화웨이에서 이제 봐야 되는 중요한 네. 포인트가 이제 숨겨져 있는데 디램이 올라가는 이제 메모리 업황 이제 회복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적용하지 않아도 PBR 두 배는 줬어요. 그렇죠. 금년도가 이제 기본적으로 4만 원이니까 저희는 사실 내년 걸 지금 반영 안 한 밸류에이션을 말씀드린 거고 예. 내년엔 사실은 이제 4만 원 중후반 정도로 볼 수 있고 그 이후엔 이제 5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림이라서 예. 지금 BPS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목표 주가가 조정될 여지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4만 원, 5만 원이니까 이제 북밸류 기준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8만 원 이 지금이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22년도로 하면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인 거죠. 네. 지금 보면은 뭐 프라이스 드림 레이시오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뭐 네. 저희는 그런 거는 이제 일절 반영하지 않았고요. 네. 사실 그 TSMC가 거의 이제 500조에 육박하는 이제 뭐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PER이 뭐 거의 뭐 25배 정도 이제 네. 이 정도씩은 이제 받고 있는 그림인데 네. 삼성전자는 왜 못 그러느냐라는 얘기도 참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안타깝지만 스마트폰 업체나 가전 업체가 받는 밸류에이션이 기본적으로 섞여 있어서 네 그게 좀 섞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얘기하는 게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높여주지만 근데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PER이나 이런 거고 썸 오브 파츠로 나눠서 생각할 때는 핵심은 결국 반도체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기업이 되는 그런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디램이 어떠한 논리로 올라가느냐고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를 이제 생각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해지겠죠. 그게 내년 1분기 이후가 될 것이다. 이번에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실적을 발표하면서 되게 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고객을 바꾸는 게 지금 화웨이가 이제 뭐 결국 생산 못 하게 되거나 이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고객을 바꾸고 하는데 6개월은 걸린다라고 했거든요.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예. 왜 6개월이 걸릴까요? 그거는 3분기에 그 화웨이가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이제 부품들을 많이 구매한 것과도 연계가 그렇죠. 됩니다. 4분기에는 생산을 계속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그림이죠. 예. 내년 1분기에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데 물량이 좀 줄어들겠죠. 근데
내년 2분기 이후에 신제품을 낼 수 있을까요? 네. 얻게 되겠죠. 예. 근데 그 위탁 생산으로 기본적으로는 팍스콘을 비롯해서 화웨이는 직접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보다는 위탁 생산을 해서 하고 있는데 결국 그건 주로 어디서 생산하냐라고 하면 중국에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중국의 오포, 비보, 샤오미는 아주 정확하게 이제 화웨이가 언제 얼마만큼 생산하다가 줄어들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의 재고 수준으로 봤을 때에는 1분기 후반 정도 갔을 때부터는 아마 생산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서 2분기부터는 실제로 생산을 못 하게 될 텐데 네. 그럼 화웨이가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중국에서 스마트폰이 화웨이가 못 파는 것만큼이 시장이 사라지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생산을 그럼 언제부터 해야 되냐? 결국은 화웨이가 생산을 중단하는 그 시점에서 오포, 비보, 샤오미가 생산을 늘리게 되는 그림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1분기 말 2분기 초 정도 되면은 생산을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분기에 다 샀단 말이죠. 9월, 그렇죠. 10월 이전에. 예. 10, 11, 12, 1, 2, 3. 예. 그러니까 지금 화웨이가 생산을 중단하고 오포, 비보, 샤오미가 이제 새로운 생산을 하는 데에는 대략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가 지금 보면은 마이크론이 이제 우리 좀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그거라서 새로운 고객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 6개월. 뭐 이제 오포, 비보, 샤오미한테 이제 물량 공급을 해야 되는데 메모리가 지금 가격이 올라가면 선주문을 하겠지만 내려가는 그림에서 먼저 주문을 할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좀 늦게 주문할수록 스마트폰 업체 입장에서 이익이기 때문에 아마도 스마트폰 업체들은 기다렸다가 발주를 낼 거라고 보고 있어서 6개월 이야기를 한 건데 이제 그걸 생각하면 이제 그럼 한국도 굉장히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디램 가격은 계속 안 좋은가?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화웨이가 끝나고 이제 이제 대체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오포, 비보, 샤오미만 고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에는 삼성, 애플, 샤오미가 더 많은 제품을 팔 수가 있기 때문이고 오포나 비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좀 휴먼 네트워크 위주로 그래서 이제 세일즈맨을 특히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네. 유럽에서는 그걸 사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번 보고서에서 분석을 했던 거는 도대체 화웨이가 대륙별로 혹은 지역별로 얼마 정도의 가격대 제품을 몇 퍼센트를 팔았는지 저희는 그 비율을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그 비율을 계산해서 나온 것들이 좀 재밌는데요. 일단 중국 시장을 한번 볼까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는 뭐 100에서 199불, 뭐 그다음에 이제 이제 200불에서 이제 399불 정도 가는 이제 고가격대가 기본적으로 3분의 2 정도가 팔리게 되는 네.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예. 그 시장에서 이제 보면은 뭐 워낙 압도적으로 거기서 화웨이가 마켓셰어가 높았었는데 확 빠지니까 거기서는 물량 기준으로는 오포, 비보, 샤오미 순으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그 600불 이상 시장은 어떨까요? 삼성 아이폰인가요? 안타깝지만 삼성은 마켓쇼가 없습니다. 거의 이제 1에서 2% 정도 아이폰이네요. 화웨이와 애플 네. 양대 산맥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중에서 안드로이드폰 시장을 거의 꽉 잡고 있었던 화웨이가 빠지게 되는 그림이 되니까 네. 그 중국 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중국 내입니다. 이제 예. 중국 내에서는 삼성전자가 마켓쇼가 굉장히 없으니까 낮아요. 네 예. 거의 없고 예. 거의 600불 이상에서는 거의 두 회사만 하고 있어요. 예. 600불에서 799불까지는 그나마 화웨이가 샤오미가 조금 있는데 800불 이상 시장은 아예 샤오미도 거의 안 보이고 예. 그냥 두 회사가 나눠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안드로이드와 iOS로 하이엔드 기종이 딱 나눠지는 거죠. 두 회사. 근데 그 중에 안드로이드 업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 그림을 한번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중국에서 이제 오포, 비보, 샤오미도 당연히 하이엔드 제품을 내야 되는 그림인데. 그렇죠. 근데 그보다는 원래는 아이폰이 지금 훨씬 좋을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애플도 좀 걱정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도 보복당하면 어떡하지? 뭐 위챗 때문에 이슈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애플은 당연히 중국에서 좋아지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할 수 있는 리스크도 조금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 화웨이의 글로벌 마켓 시어를 또 세게 가져와야 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국은 애플이 가야 되는 거는 중국의 하이엔드 시장이건 아니면 글로벌 시장에서 화웨이의 빈자리건 어차피 안드로이드로 공략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iOS 14 업그레이드는 저는 이제 계속 강하게 말씀드리지만 뭐 위젯도 쓸 수 있고 거의 안드로이드의 핵심적인 기능을 그대로 갖다 써서 그렇군요. 안드로이드 유저들을 이제 끌어들이려고 예.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가격대를 낮춘 아이폰이 얼마든지 화웨이의 빈자리를 공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폰 12가 그래서 지금 뭐 4G, 5G 모델 있다. 뭐 심지어 뭐 이어폰이 안 들어간 모델도 있다더라. 이런 싼 게 싸게 싸게 많이 깔아줄수록 각 가격대에 맞는 계층별로 마켓쉐어를 올리게 되면 이미 애플 같은 경우에는요 구독 경제로 많이 넘어갔죠. 구독 경제로 많이 넘어갔고 뭐 이어폰 안 넣으면은 에어팟 사주면 오히려 더 이익이 되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보면은 굉장히 강하게 안드로이드 유저들을 흡수하는 그림이 나올 거고 삼성전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마켓쉐어가 높지 않지만 안드로이드에서 하이엔드 쪽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자가 없어졌어요. 유리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폴더폰이나 이런 것들, 폴더블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세게 밀어서 팔 수 있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내년도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안 좋은 시나리오에서는 한 3억 2천만 대, 그다음에 좋은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3억 3천만 대 올해 이상으로, 얼마죠? 올해 이제 2억 7천만 대 정도.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은 7% 좋아지는데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뭐 20% 이상, 20% 중반 정도 성장이 나오는 예. 그런 그림입니다. 네.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안 좋으면은 2억 2천만 대, 좋으면 2억 3천만 대인데 금년도에 2억 대 달성이 지금 살짝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 얘기는 아이폰 12가 그렇게 잘 팔릴 것 같지는 않다는 뜻도 되나요? 아니요, 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잘 팔려도 그 정도라는 얘기죠. 아, 그게 1, 2, 3분기가 이미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4분기에 아무리 뭐 저희가 그렇군요. 7,900만 대를 추정을 해도 2억 대가 간당간당한 수준으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김용우 이사하고요. 반도체로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 또 가전까지 쭉 한번 삼성전자 중심으로 훑었는데 화웨이에 대한 한국 테크 산업에 대한 미칠 영향을 세트 그러니까 이 그 스마트폰 쪽에서 살펴봤는데 이게 AP라든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든지 CIS 쪽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그 얘기는 잠깐 전화를 말씀 듣고 와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파운드리에 대한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 얘기도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마저 해보도록 하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컨셉이 굉장히 중요하시잖아요.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뭐 삼성전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삼성전자를 팔고 사는 문제가 다른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네. 삼성전자를 호의를 갖고 나면 그 생태계 다 좋아 보이는데 삼성전자를 딱 팔아치우면은 그 밑에 단에 있는 생태계 별로 갖고 싶어 하는 생각이 없어져요. 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여러분들의 질문도 몇 개 좀 받아서 김용우 이사께 전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아침엔 출근길 페이지 2, 점심엔 매불쇼, 오후 녹음들까지 꽉 짜여진 정프로의 바쁜 하루. 정프로님, 오늘 무슨 향이에요? 냄새 정말 좋아요. 어젠 콜롬비아 수프리모, 오늘은 에티오피아 예가 체프. 바쁜 하루에 찍는 향기로운 쉼표. 오늘도 저는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3프로와 함께하는 운조 커피. 여러분의 하루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원두, 드립백, 더치 커피. 다양한 선물 세트까지. 검색창에서 운조 커피를 검색하세요. 넓은 천하를 다스리자니 근심에 잠을 잃을 수가 없구나. 여봐라! 편안한 밤을 보낼 보물을 구해오너라! 진시황이 찾던 보물, 제주도 황칠나무, 오갈피, 진피, 오미자 등 천연원료로 진하게 추출한 보낭칠 굿나잇 이노큐. 간만에 아주 꿀잠을 잤구나. 이놈 이름이 뭐라고? 꿀잠 캡슐, 보낭칠 이노큐라고 하옵니다. 어서 네이버에서 혼황치를 검색하거라. 자, 하웨이의 부재가
그 삼성전자에 어떻게 애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네. 그리고 아이폰 12 어떻게 될 거냐. 여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AP에 미치는 영향, 우리 그 삼성전자에 대한 미치는 영향도 네. 포함된 얘기죠. 이게 생각보다는 네. 굉장히 큰 변화가 2021년에 다가올 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제 네.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그다음에 이제 일부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더욱 과점화됩니다. 어디서 퀄컴? 네, 일단 지금 이제 구도를 보시면요, 네. 퀄컴, 미디어텍, 네. 그다음에 3위 업체가 네.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이에요. 네. 그다음이 삼성전자, 삼성전자고. 그다음에 좀 작지만 이제 칭화유니그룹 밑에 유니SOC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너무 마이너하니까 일단 빼고라고 빼고. 하면 4파전이었어요. 네. 근데 특히 화웨이가 하이엔드 제품에서는 AP를 전부 다 하이실리콘의 기린 프로세서를 다 썼어요. 예. 그게 사라집니다. 네 개 업체에서 세 개 업체로 줄어드는 그. 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중국 시장에서 하이엔드 쪽 없어지는데 그럼 안드로이드 애플 말고는 다 누구로 바뀔까요? 전부 퀄컴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미디어텍 시장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퀄컴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금년이 워낙 안 좋았는데 금년 대비해서 내년이 뭐 7에서 10% 정도 좋아진다. AP도 그 정도 좋아질 거다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3위 업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네. 심지어 금년 2분기 기준으로는 하이실리콘의 AP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16%였어요. 그게 화웨이로만 가도 그 정도예요? 화웨이한테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화웨이 그러니까. 자회사고. 예. 네. 화웨이가 기본적으로 이제 지난 분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0%를 한번 찍었죠. 이 분기에. 예. 근데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중국에서 하이엔드 쪽 AP는 다 누구 거겠습니까? 미디어텍 X고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퀄컴.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퀄컴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100에서 110이 아니라 85에서 110이 된다고만 생각을 해도 24%가 성장을 하는 건데 예. 그중에서 하이엔드 시장을 다 먹는다라고 하면은 퀄컴의 내년도 실적은 기본적으로 EPS 기준으로 거의 40% 정도 올라가는 그림. 네.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그림이고요. 미디어텍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가 전부 자기 것만 쓰진 않았어요. 미디어텍 걸 일부 썼는데 원래는 미디어텍을 통해서 다 써준다고 하다가 미디어텍도 제재 리스트에 올라가는 바람에 오포, 비보, 샤오미나 이런 데 좀 더 열심히 팔아야 되는 그림인데 네. 근데 이제 지난해 대비해서 금년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이제 회사가 삼성전자 엑시노스 점유율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2분기에 16%였다가 금년 2분기에 13% 정도까지 오히려 떨어지는 그림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 AP 가격이 슬금슬금 오르는데 가장 기여를 많이 한 게 사실은 하이엔드 파운드리가 너무 쇼티지예요. 네. 이번에 이제 뭐 신문 보도로 보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께서 이제 뭐 네덜란드랑 이제 스위스를 다녀가셨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ASML. 뭐 네덜란드 하면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ASML 얘기가 안 네. 나올 수가 없는 그림인데 네.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텔이 7나노 EUV 공정이 딜레이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내년에 인텔이 이 새로운 EUV 시스템을 이제 사가지고 양산 준비를 할 거냐? 그렇죠. 못 하겠죠. 지연이 예. 됐으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2021년에 생산되는 이제 EUV 장비들은 어디로 팔릴까요?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예. 삼성전자하고 TSMC인데. 예. 근데 지금 공급 부족은 TSMC 쪽이 훨씬 더 심해요. 그러니까 TSMC 입장에서도 한 대라도 더 갖고 오고 싶을 거고. 삼성전자도 한 대라도 더 갖고 올 텐데. 그러겠죠. 지금은 EUV로 확보하는 것만큼이 시장이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그게 시장 점유율로 이어지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가 최대한 EUV로 확보하는 그림으로 간다라는 거는 뭘 의미할까요? 내년도에 EUV를 활용한 파운드리 투자가 생각보다 커진다라는 그렇죠.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인텔이 빠진 부분을 두 회사가 나눠서 하니 지금 보면 일단 TSMC는 5나노 투자랑 3나노 투자를 공격적으로 한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예. 삼성전자는 아직 발표는 안 하고 있지만 EUV가 확보되면 하겠죠.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에 파운드리 투자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지금 굉장히 센 이제 EUV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들어와야지 나머지 장비 갖춰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생각은 하셔야 되는 게
금년도에 원래 이제 상반기에 주장했던 걸로는 네. 내년에 ASML이 EUV를 40대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거를 3개사가 쪼개서 가지는 그림이었는데 지금 2개사가 쪼개 가지는 그렇죠. 그림인데 이 업황이 공급 부족이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내년에 투자는 뭐 강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 회사가 네. 세 회사 몫을 하는 그림이니까. 그러네요. 그러면서 또 뉴스플로우가 하나 나오는 게 AMD가 자일링스를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역학 구도를 만듭니까? 이게 이제 그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이제 제가 이제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 혹은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고 불리는 MEC라는 부문을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게 이제 좀 클라우드만 듣다가 MEC 얘기를 들으면 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낯선 용어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모든 걸 클라우드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뭐 자율주행차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아마존으로 보냈다가 다시 받아서 거기에 명령을 받아서 수행할 수는 없는 거라서 예. 통신사랑 결합을 해서 네. 기본적으로는 아주 짧게 데이터를 가장 높은 클라우드까지 안 올리고 기지국 단에서 그냥 데이터 처리해서 바로바로 바로 이제 일 처리를 해주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냐면 원래 있긴 있어요. 네. 원래는 CPU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GPU하고 FPGA 조합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GPU에서 지금 보면 이제 인텔이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GPU 하면 떠오르는 회사는 두 개가 있죠. 예. 하나가 엔비디아, 예. 또 하나가 AMD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는 지금 보면은 좀 더 다른 그림을 보고 있어서 여기는 나는 ARM, ARM이 가지고 있는 ARM 코어의 CPU 기술까지 접목을 시키면 정말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해서 인수를 했잖아요. ARM을 인수한 거고. 예. 그럼 남은 거는 CPU 더하기 FPGA 조합인데 우리도 CPU도 하니까 우리도 더 좋은 솔루션을 낼 수 있어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지금 보면 FPGA 업체가 과거 5년 전쯤에는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1위 업체가 자일링스고 2위 업체가 알테라인데 알테라를 인텔이 인수했어요. 근데 공정 미세화가 안 되니까 이제 저전력의 반도체를 못 만들고 있는 거라서 자연스럽게 네. 밀리면서 지금 자일링스가 있는데 사실은 자일링스도 생각보다는 영업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GPA 더하기 FPGA 조합에 만들 수 있는 거는 엔비디아는 ARM을 선택했으니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자일링스를 AMD가 선택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좀 다음에 기회 있을 때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 내용인데 네. 이 기지국 단으로 이미 내려왔어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모든 걸 빅데이터만 처리하는 걸 가지고 자율주행차가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처리해 줄 수 있는 이제 MEC 이 모바일 혹은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 쪽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미 M&A의 방향성은 그 방향으로 이미 턴에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삼성전자는 왜 안 하냐라고 이제 자꾸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 서버 쪽에서 입지가 없는데 지금 거기에서 이제 사실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기능을 조금 이제 아래쪽으로 내리는 그림인데 네. 그거를 이제 이 클라우드 쪽에서 입지가 없는 상황에서 요 아랫단에 이제 이 회사 저 회사를 막 인수하는 거는 좀 시너지가 날 수 그렇군요. 있을지가 좀 불분명한 네. 상황이죠. 그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워낙 삼성전자에 대한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 야 이거 더 갖고 가야 되냐 뭐 팔아야 되냐 이 고민이 네. 있을 거고 야 김용호 의사도 그렇고 뭐 또 김경민 의원도 그렇고 나서 실적이 이렇게 좋아진다는데 또 앞자리 바꾼다는데 한번 사볼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중요한 이슈가 돼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17,000명, 18,000명 가까이 되는 분들께도 김용호 의사께 몇 가지 질문을 주가 측면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죠? 네, 괜찮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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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혹시 또 대답 못할 상황이면 안 하시면 되니까. 아, 네. 네. 제가 좀 질문을 대신 해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 질문을 주시면 제가 좀 그 화웨이에 대한 이슈 중에 TV 패널은 영향을 받습니까? 아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네. 일단 제가 그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디스플레이 쪽도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그 왜 그러냐면 지금 화웨이가 기본적으로는 미드 투 하이엔드 예. 상당히 하이엔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 OLED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선호도를 가지고 OLED 채택을 아주 이제 좀 앞다투어서 하려고 하는 예. 삼성전자 다음 정도의 이제 뭐 선두 주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었었는데 네. 그 회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힘들어지느냐?
중국의 BOE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림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중국에서 이제 싼 제품은 지금도 LCD 많이 쓰는데 워낙에 화웨이가 중저가 폰까지도 리지드 올레드 같은 경우에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그 큰 고객이 갑자기 없어지는 그림이면은 BOE는 이 물건을 어떻게든 팔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BOE는 단가 생각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네. 하도 이제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게 많아서. 네.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을 최근에 들려오는 얘기로는 한 30% 정도 내려서 지금 오퍼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특히 중국에서 아까 이제 중국에서 그 많이 파는 업체 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화웨이하고 애플인데 예. 그럼 애플이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못 들어가는 게 이제 좀 이 좀 이제 뭐 내구성 문제나 이제 품질 이슈가 좀 있어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가격은 엄청나게 싸게 오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그런 저가 패널을 애플 입장에서는 필요로 하죠. 예. 왜냐하면 가격이 낮은 아이폰 많이 팔아도 구독 경제와 액세서리 판매로 이익이 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지금 좀 애플에 들어가려고 하는 좀 치열한 모습을 보여줄 거고요. 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분명히 애플한테 팔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좀 증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E6-3 라인 이제 6세대 OLED 라인을 뭐 플라스틱 OLED를 좀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이 줄어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BOE는 아직 가격을 후려쳤지만 못 들어갔고 네. 내년에 그 애플은 금년도 2억 대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년에 2억 3천만 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림이면 삼성이 안 줄어도 LG 걸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그 LG 디스플레이도 좀 이제 6세대 조금 투자를 해서 이제 플라스틱 올레드 판매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림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일단 긍정적으로는 볼 수 있는데 2022년에 이제 BOE가 혹시라도 들어오면 그게 문제죠. 네. 아, 그런 문제. 건 이제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그림이고 TV는 이제 지금 보면은 그 올레드에서 결국 이익을 내기 어렵다라고 하면 역시 TV용 패널에서 더 이익을 내야 되는 그림이다 보니 지금 BOE가 굉장히 LCD 패널 가격을 올리는데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패널 가격이 실제로도 지금 LCD 글래스 문제가 좀 있었던 이제 공급 문제가 있었던 데도 BOE다 보니까 LCD 패널 가격을 올리는 걸 주도하는 것도 결국은 BOE였다. 그래서 이게 모바일 올레드랑 TV 쪽 어차피 같은 업체가 생산하기 네. 때문에 이것도 묘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몇 가지 질문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네, 제가 그 질문하신 분의 닉네임까지는 다 기억을 못하고 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연말까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네.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그 부분은 삼성전자의 공식적인 코멘트가 없이는 네. 일단 뭐 저희가 드릴 수 없는 말씀이고요. 네. 그냥 이제 왜 그런 얘기가 제기가 되고 네.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원래 이제 과거에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 얘기를 할 때 예. 상당히 많이 비교가 됐던 게 또 TSMC이기도 했어요. 예. TSMC가 프리캐시 플로우의 50% 이상을 주주 환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금년도에 이제 투자는 뭐 아무래도 지난해보다 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은 지금 하반기에 생각보다 좋은 그림이 나오니까 예. 프리캐시 플로우가 높으니까 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고 일단은 실적은 좋은데 어떤 결정을 할지는 저희는 이제 회사의 공식적인 멘트를 좀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나? 일단 상반기는 좀 안 좋았지만 지금 하반기는 숫자가 워낙 좋았고 예. 금년도에 뭐 투자를 뭐 세게 하는 그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리캐시 플로우 50% 이상은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는 앞으로도 좀 기대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NXP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아, 네. 저는 잘 몰라서. 그 NXP에 대해서도 이거는 뭐 저희가 지금 뭐 공식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닌데, 예. 일단 NXP가 옛날에 필립스 반도체였죠. 예. 그래서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저거하고 관련 있는 거야, ASML하고 이렇게? ASML하고는 관계가 없고 거기 이제 예. 차량용 반도체를 하는 건데. 예.
예전부터 이제 뭐 소문이 많이 나왔고 네. 지금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엑시노스가 성능이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면은 예. 자동차용으로도 많이 쓸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하만을 인수했는데 그쪽은 아무래도 인포테인먼트 특히 그렇죠. 이제 스피커 쪽 관련된 거는 좋은데 나머지가 좀 뚜렷한 부분이 없으니까 예. 이제 풀 이제 제품을 이제 완전하게 좀 이제 좀 세트로 구성을 해서 이제 공급을 할 거면 어차피 NXP랑 삼성전자는 아주 오래된 우호적인 관계인 게 예. NXP의 많은 제품들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이미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 제휴 관계는 워낙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남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도 뭔가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 예. 마침 또 네덜란드가 있으니까 갔으니까. 또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 아. 또 스위스에 가시다 보니 이제 또 스위스에서는 또 ST마이크로가 본사가 그거 또 뭐하는 뭐하는 거기도 이제 뭐 자동차 부품도 조금 하고 이제 이미지 센서도 조금 하고 예. 뭐 제휴 관계는 이제 뭐 파운드리부터 시작해서 뭐 어차피 있으니까 지금 이제 워낙 이제 대세가 M&A가 많이 나오다 보니 그리고 동선이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상상의 나를 펴면 ASML 몇 대 더 달라고 갔겠냐 그런 생각도 하는 모양이죠. 뭐 얼마든지 뭐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뉴스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거기를 사니 안 사니는 워낙 전략적인 우호관계가 좋기 때문에 완전히 사는 거는 잘 모르겠고 저는 사실은 ASML EUV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기야 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의 신증설에 관련된 업체가 더 많잖아요. 우리 상장사 중에도. 실제로 뭐 저희 이제 서플라이 체인들 다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까 AP 얘기하면서 퀄컴 얘기도 이제 드렸는데 예. 퀄컴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들도 한국에 분명하게 존재를 많죠. 하고 있고 예. 결국은 파운드리를 삼성이 갖고 왔는데 한국에서 칩을 만들고서 대만 가거나 아니면 중국에 가서 후공정을 한다 내지는 그쪽 부품을 쓴다는 게 과연 안 되죠. 이제 네. 그런 것들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대한 수혜주들도 다 이제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것만 강조를 해서 그런지 하이닉스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네. 투자 여러분들이. 근데 사실 하이닉스는 약간 하웨이 이슈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한 면이 많다라고 돼 있으니까 네. 어떻게 봐야 돼요? 국가적인 측면에서 지금 가장 관심 깊게 보셔야 될 거는 이 카메라 이미지 센서 쪽이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네. 3분기 저희는 이제 1.3조 정도 하이닉스를 추정하지만 예. 상황에 따라서는 제 추정치보다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이제 오늘 삼성전자 보고서를 내면서 3분기 때 D램 빅그로스가 원래 성장이 없다. 플랫 가이던스를 줬지만 저희는 거의 한 4.5에서 5% 정도 성장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예. 그 화해 효과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하이닉스 실적 추정이 D램 빅그로스를 2%밖에 안 잡아놨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 지금 추정한 것처럼 4에서 5% 수준으로 올라간다라 그러면 제 실적 추정치보다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화웨이가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기 때문에 4분기랑 1분기 때는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CIS 산업이 돌아가는 내용을 보시면 이게 네. D램 산업에도 중장기적으로 좋다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보면은 이 삼성전자와 소니의 그 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이 이미지 센서 CIS 쪽으로 보시면은 대략 한 소니가 45% 정도 되고 삼성이 이제 22에서 24% 정도 되고 예.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근데 이제 금년 상반기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원래는 올해 이제 뭐 D램도 업황 좋을 거라서 뭐 신규로 투자할 거지만 이미지 센서 쪽도 좋을 거니까 삼성전자 D램 13라인을 이미지 센서로 전환해서 쓰면 되겠네. 어차피 20나노대 제품이니까 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상반기가 어땠느냐. D램은 쇼티지가 나오고 이미지 센서는 세트 쪽이 안 좋으니까 오버서플라이가 나와서 D램 13라인 지금까지도 그냥 D램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환 못했거든요. 올해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의 그 판매량이 과연 성장이 많이 나왔을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동차도 안 좋았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도 그러네요. 안 좋았으니까. 근데 이제 내년도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시장은 7에서 10% 올라가지만 삼성전자 20% 중반 정도 이제 네. 성장이 있을 텐데 네. 삼성전자가 이미지 센서를 기본적으로 두 회사 걸 씁니다. 소니하고 삼성전자 걸 쓰고 있고요. 화웨이는 사실은 소니 거 위주로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화웨이가 없어지니까 소니도 사실은 좀 어려워지고, 그럼 이제 나머지는 뭘 해야 되느냐, 오포 비보 샤오미 열심히 팔아야 되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가 뭐 성능에 대해서는 뭐 소니가 더 낫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는 이 해상도나 이런 픽셀 이제 고해상도 이런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가성비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하반기에 봤을 때는 D램은 오버서플라이고 CIS는 이제 수급 밸런스 정도 됐고 내년 1분기 이후 2분기에는 화웨이는 생산이 없을 거면은 소니는 좀 어려워질 수 있지만 삼성전자의 또 좋은 고객 중에 하나가 샤오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제 화웨이가 어려워지면서 이제 삼성전자나 샤오미 같은 데가 판매가 늘어난다라 그러면 뭐가 같이 늘어날까요? 이미지 센서가 같이 그렇군요.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지금 대비해서 어느 정도 성장할 것 같으냐라고 하면 지금 최소 30% 이상은 올해가 워낙 나빴으니까 역설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바꿔야 될까요? 생산 라인을 늘려야 되겠죠. 생산 라인 늘릴 때는 13라인밖에 없습니다. D램. 그럼 D램 13라인을 언제 늘리면 좋을까가 이제 지금 이슈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이론적으로는 오포, 비보, 샤오미가 D램만 많이 공급받는 게 아니라 이제 CIS도 시장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가 2분기부터는 이제 오포, 비보, 샤오미, 뭐 애플, 삼성전자가 늘어나는 그림이 명확해질 때 그때 이미지 센서 공급량을 적게 늘릴 수 있느냐가 이슈가 되면, D램 13라인을 25K 정도를 전환을 할까 아니면 50K를 다 전환할까를 고민하는 시점이 각각 내년 초와 내년 하반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D램이 특히 지금 이 13라인은 어차피 CIS로 전환할 생각이 원래부터 있었던 라인이라서 20나노대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럼 20나노대의 D램이 서버 D램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바일 D램 LPDDR5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로 볼까요? PC D램이나 컨슈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스팟 가격에서 주로 거래되는 것들은 모바일 D램이나 서버보다는 아무래도 범용화된 PC D램하고 이제 뭐 컨슈머 D램 이런 것들인데, 그 부분이 25에서 50K가 줄어드는 그림이 나오면 스팟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아니요, 반대가 되죠. 원래 공급하던 공급이, 데가 없어지는 거니까. 아, 예, 예. 그때는 이제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화웨이 효과로 보시는 거는 삼성전자 CIS가 D램 13라인 전환이 언제 돼야 되는지에 대한 네. 아주 중요한 팩터라는 것을 그렇죠.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하이닉스는 그냥 화웨이가 떠나간다? 뭐 사실 단기적으로는 좋을 게 없죠. 그러나 그게 화웨이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예 엑시스를 하는 그림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 오포, 비보, 샤오미, 애플 이런 기업들이 다 하이닉스의 고객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마이크론과 마찬가지로 고객을 교체하는 시기가 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릴 뿐이다. 그다음에 수급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언제 이제 또 이미 센서 때문에 전환을 해 주느냐가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네. 아, 왜 안 오르는데? 왜 안 오르는데? 삼성전자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삼성전자를 예전에 이제 가지고 있을 때 보면은 네. 그렇더라고요. 오르는 국면이면 단기간에 많이 올라 버리더군요. 네. 그리고 지루하게 기다가 네. 그런 국면. 네. 근데 이제 그 국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뭐 삼성전자가 무조건 올라간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지금까지 쭉 제가 김용화 이사나 김경민 애널리스트를 이제 모셔서 들어본 얘기는 네. 좋게 보시니까. 또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또 하웨이의 빈자리에 대한 수혜, 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공통된 의견들이 있어서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오랜 그 기간으로 따지면 그런 얘기들을 하더군요. 삼성전자 제 기억에도 선명한 게 97년 겨울인가요? 98년 초인가요? 3만 원? 아, 네. 액분 전 기준으로 액분 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액분 고려하면 지금 얼마죠? 300만 원인가요? 지금 현재?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0배 정도 오른 거죠. 네. 현재. 그죠? 네. 근데 그 100배를 오롯이 다 그 향유한 거는 이건희 회장하고 이정부 회장밖에 없다는데요? 아, 근데 그거는 뭐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네. 대단한 거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장기 투자라는 관점에서 성장하는 주식에 대한 장기 투자라는 관점을 우리가
아주 조그만 회사들, 바이오라든지 뭐 IT 섹터의 부품 네.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 하는데 세계적인 기업이고 우리나라 시총 1위고 우리나라에서 뭐 빼놓으면 주식시장 성립이 안 될 정도의 위상에 있는 회사인 삼성전자도 사실은 장기 투자의 어떤 그 혜택을 개별적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삼성전자 망한다는 생각하는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삼성전자가 밸류에이션이 만약에 달라진다라고 그러면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네. 지금은 뭐 스마트폰하고 뭐 가전 쪽 이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사실은 좀 뭐 주가 보면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뭐 D램 돌아서야지 하는 거 가지고선 사실 밸류에이션 캡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보면은 좀 얘기가 다른데요. 네. TSMC의 밸류에이션 기본적으로는 목표 주가가 다 25배에서 30배 정도로 이제 PER 주고 그러잖아요. PR. 예. 근데 이제 그게 원앤올리 TSMC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원앤올리는 아니고 이제 두 개로 바뀌게 되는 그림이 지금 나오게 되는 건데 문제는 캐파도 늘어나야 되고 하는 건데 지금 퀄컴의 8 시리즈를 수주를 했다 하면 그냥 뉴스만 나오고 끝나는 거잖아요. 내년에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생산을 할 때 밸류에이션 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까 지난번에 이제 수주 받은 거. 네,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죠. 875 시리즈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때는 뉴스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때 주가가 좋았어요. 네. 근데 그게 진짜 실적으로 가는 건 언제일까? 그리고 그게 실제로 생산이 되고 있으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021년도 상반기는 5나노인데 2022년 상반기도 사실 5나노로 한번 더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22년에 3나노로 갈 거예요. 근데 3나노로 갈 때 이게 TSMC는 핀팩 구조고 삼성전자는 게이트 오로라운드 GAA 구조라고 말씀드렸는데 내년 거를 잘 만들면 22년도에는 단독 수주가 돼요. 그러면 전에는 그냥 뉴스로 가지고 올라갔다가 에이 실적 몰라 뭐 지금 약 되겠냐 이런 분위기였다가 내년에는 그게 진짜 만들고 진짜 투자해서 캐파가 늘어나는 그림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반영되는 시점은 사실은 지금은 뉴스고 그걸 진짜로 밸류에이션을 잡아줄 수 있는 거는 이제 내년도 그림으로 보고 있고 어차피 그 875가 뭐 내년 뭐 말에 나오는 제품 이런 게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 채택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D램이 올라갈 수 있는 시점과 그게 맞닿아 있다는 측면에서 네. 실제 성장성으로 재평가되는 거는 내년 상반기가 아주 강하게 모멘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SK증권의 김영우 이사와 삼성전자에 관련된 얘기 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에 관련된 얘기를 해봤습니다. 김영우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